수능셀파 종합편 스킬 6 주제문과 부연 설명을 구별하라. 스킬 앱 들어가도록 할게.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자, 이글 같은 경우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뚫어져 있어. 선생님 늘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빈칸이 뚫어 있을 때는 거의 얘가 이제 메인이야. 그리고 이글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메인이 맞았고, 그 메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렇게 쫙쫙 펼쳐지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이제 구체적 진술을 통해 가지고 빈칸을 유추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걸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표시를 했지. 그래서 이거 순서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단서가 되는 게 it, in addition, 게다가 however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주제문부터 한번 살펴보자. The so-called Mozart effect, 소위 모차르트 효과는. 자, 그래놓고 대시가 들어가니까 구체적인 설명이지.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 효과가 뭐냐?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것이 will make your child smarter, 너의 아이를 더 똑똑하게 만들 거라는 그러한 효과.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너의 아이가 영리해진다라는 게 바로 모차르트 효과인 거야. 자, 이 효과는 좋은 예입니다. 블랭크의 예래. 자, 이러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 아이가. 이것은 블랭크의 예인데, 자, 뭐에 의한 블랭크의 예냐? 매체에 의한 블랭크의 예야. 뭐를 통해서? 어떤 through hype, 과장, 과대 광고를 통해서. Not warranted, 보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과대 광고를 통한 매체에 의한 블랭크의 예다. 그럼 벌써 느낌이 오잖아. 자, 연구에 이게 보장이 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과대 간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매체가 어떤 거짓된 사실을 조장한 게 되겠지.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모두 시작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Mozart effect가 아니겠니? 그 효과가 시작되었대. 연구원들이 보고했을 때, 자, 뭐라고 보고 있지? Exposure to a selection of Mozart music. 모차르트 음악의 선택에로의 노출 이후에,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이후에 대학 학생들이 showed an increase,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그 공간 추론에 있어서 대략 10분 동안 증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자, 어떤 과업에 대하여, 뭐와 같은 과업이냐? Putting together pieces of jigsaw puzzle, 지소 퍼즐 조각을 조합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업에 있어서 대략 10분 동안 공간 추론에 있어서 증가를 보여주었대.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더니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소 퍼즐을 막 맞추는데 능력이 향상이 된 거야. 지소 퍼즐은 바로 spatial reasoning, 공간 추론에 가는 거 아니겠니? 자, 이럴 근거로 이제 모차르트 효과라는 말이 이제 나왔겠지. 자, 그런데 note first, 먼저 주목해라. 뭘? 그 연구가 was done, 행해졌다는 거. 대학 학생들에게 행해졌다는 거. 뭐가 아니라? Not infants, 유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행해진 게 아니고 대학생한테 행해졌어. 그리고 또 이거는 병렬이지? 또 주목해라. 뭐를 주목해? 그 효과는 매우 brief, 짧았다는 거. 효과가 아주 단기간이었다는 거. 장기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게 아닌 거라는 거. 그걸 한번 주목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In addition, 게다가 하잖아. 게다가. 어느 누구도 been able to replicate the research, 그 연구를 복제하다. 그러니까 되풀이할 수는 없었어. 야, 이 연구가 사실이 되려면 누가 하든지 간에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연구를 되풀이할 수 없었대.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그 연구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다.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 그 공간 추론에 있어서 증가는 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딱 나오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it turns out that인데 이 that절 안에 있는 주어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끄집어낸 거다. 그래서 삽입절처럼 들어가서 해석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건 판명되었습니다. 뭐라고 판명돼? 공간 추론에 있어서의 그 증가는 can be generated. 생성될 수 있다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뭐? 어떠한 청각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istening to a short story, 어떤 단편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유형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떠한 청각적 자극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단다.
그런데 그러한 청각적 작용이 뭐하지? Keeps people alert. 좀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는 거야. 좀 깨어있게 만드는 거야. 뭐 하는 동안? Being tested. 테스트를 받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테스트를 받고 있는 동안 좀 사람들을 경각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어떠한 청각적 자극에 의해서도 그러한 공간 추론에 있어서의 증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 모차르트 음악 말고 뭐 요즘 랩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트로트를 듣든지 그걸 들어도 공간 추론 능력이 증가한다. 이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았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모차르트 효과라는 거 믿을 만한 게 아니야. 바로 이게 이제 근거를 던졌지. 그런데 얘기가 나와. 그러나 하면서 왜 그러나 나오겠니? 앞에 것과 완전 대립되는 얘기가 나오겠지. 왜 however이 들어왔느냐? None of this. 이것들 어떤 것도 앞에 언급한 이러한 사실 어떤 것도 has stopped.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지 못했습니다. None이 들어갔으니까 전체 부정으로 해야지. 뭘 막지 못했느냐? 해놓고 이제 eager parents from purchasing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렬한 그 부모들이 뭐 하는 것을 from purchasing Mozart CD, Mozart CD 구매하는 것을 그들 아이들을 위해 모차르트 CD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지. 자, 이러한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계속해서 들려준다는 거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빈칸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 부분이. 자, 왜 그렇게 됐는데? 바로 spurred on. 자극받아서. 그러니까 자극받은 부모를 막지 못했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지? Fantastic claims. 환상적인 주장. 이 비윤리적 회사로부터의 환상적인 주장에 의해 자극을 받은 그러한 열렬한 부모들이 모차르트 CD 구매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는 거야. 자,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비윤리적인 회사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거지. 보장되지 않는 어떤 과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비윤리적 회사. 그지? 그러한 과장으로부터 나오는 황산적인 주장에 의해 자극을 받아가지고 요즘 부모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모차르트 CD를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바로 이러한 과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윤리적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과장을 통해서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지는 바로 잘못된 사실의 왜곡,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게 뭐야? 과학적인 연구, 어떤 being distorted, 왜곡되어지고 있는. 과학적인 연구가 왜곡되어지고 있는 것에 좋습니다. 이렇게 답이 3번으로 마무리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병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단서로 얘기한 it, in addition, however 이런 부분 좋아. 물론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문장 넣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이미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또다시 빈칸으로 나오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혹시 빈칸이나 또는 어휘에 있어서 조금 조심할 부분이라면 특히 이 부분. 그 환상적인 주장에 의해 자극받은 비윤리적 회사. 어휘 체크해야지. 비윤리적 회사. 요거를 좀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킬 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